한국 대학생 포럼의 여명 대표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일반적으로는 잘 안 알려졌지만 이대 학부를 둘러싸고 네. 뭔가 좀 사단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일이죠? 설명 좀 해주세요. 아, 이화여대 학보사의 부구장으로 있는 친구가 세월호 참사 시위가 세월호 참사 추모 시위가 약간은 좀 정치적으로 변질된 것에 대한 우려를 담은 칼럼을 썼는데 이것이 연일 이화여대 뭐 학우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한테도 연일 뭐 메일로든 아니면 뭐 페이스북 댓글로든 욕을 먹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저희 한국대학생 포럼에서 뭐 이화여대 학우의 칼럼은 문제가 없다, 이화여대 학우를 지지한다 라는 취지의 성명을 냈었습니다. 문제의 칼럼, 그러니까 이대 학보사에 네. 났던 칼럼인데 네. 박모 기자가 네. 쓴 거죠. 그 네. 박모 기자는 이대 학생이고요. 네. 근데 그 칼럼 내용은 지금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핵심 내용이 기존의 그 세월호,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에 대한 그 추모. 네. 이거는 누구나 가져야 되겠지만 지금은 네. 이게 정치적으로 좀 변질된 거 아니냐. 네. 유족들 입장에서 유족들이 슬퍼할 수 있도록 또 네. 슬픔을 이기고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네. 근데 왜 문제가 됐던 겁니까? 아, 그 친구 칼럼의 취지도 그렇고 뭐 대부분 세월호 시위를 보는 사람 시선은 뭐 슬퍼할 권리를 아무도 뺏으려 한 적 없다. 네. 하지만 추모 자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그 단체를 시위를 주동하고 또 곳곳에서 뭔가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 시위 뭐 전문 시위꾼들이 예를 들면 뭐 친북 또는 종북 단체로 이미 뭐 유명한 그런 단체들이 주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네. 대한 그 문제점을 지적한 칼럼이거든요. 근데 이 친북 종북이라는 표현이 일반 그 이대 친구를 비판하는 네. 사람들이 주로 문제 삼는 부분이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순수한 슬픔을 뭐 드러낸 사람들을 어떻게 뭐 친북 종북으로 몰 수가 있냐. 보수 언론이 지정해놓은 프레임에 그대로 뭐 이대 학부를 실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칼럼 내용은 유족들이 오히려 제대로 슬퍼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이 문제를 가장 먼저 공론화시킨 것은 제가 알기로는 오마이뉴스로 네.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마이뉴스가 평소에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이것을 오마이뉴스가 스스로 좀 침해하려던 것은 아닌가 이런 의심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마이뉴스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홍성남이라고 뭐 세월 내열이라는 작품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뭐 희화하고 그런 그림을 그린 그런 작가를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되게 옹호하는 취지의 기사를 많이 냈었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이 출산을 했는데 그게 박정희 대통령 네. 같은 아이였다 뭐 네. 이런 그림이었죠. 네. 네. 그 작가에 대한 비판들을 다 옹호해줬었거든요, 오마이뉴스에서. 그런데 이제는 다른 목소리를 냈다고 해서 그 학우를 되게 비판하는 취지의 기사를 썼고, 마치 그 방향성을 제시하는 그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비판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들, 그러니까 오마이뉴스가 생각하는 것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거의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녀 사냥에 준하는 네. 이런 기사를 썼다. 네, 맞습니다. 오마이뉴스 기사에 실명이 나오던가요? 그 박 기자 실명이 나오나요? 실명은 나오지 않았던 걸로 제가. 그러나 이대 학보에 보면은 그 칼럼 누가 썼는지 알 수 네. 있기 때문에 사실상 네. 실명 공개한 네, 거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그 마녀 사냥의 정도, 제가 일단 마녀 사냥에 준하는 거라고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로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댓글이라든가 뭐 인터넷을 통한 신상 털기, 뭐 공격 이런 게 다 이루어지나요? 신상 털기 쪽보다는 우선 이화여대 학생들 내에서 뭐 학보사에서 뭐 이제 그만 퇴직하라. 네. 왜냐하면 그 학보사가 장학금을 받으면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네. 직책이고 어떻게 이화여대의 목소리를 대표한다는 것을 자신의 정치적 그런 보수적인 정치적 입장을 내걸 수 있냐라고 우선 이화여대 학생들로부터 비판을 많이 받고 있고. 뭐 사과문을 뒤늦게 올린 그것도 뭐 페이스북에 끊임없이 공유하면서 박모 기자의 사과문을 저도 봤습니다. 네. 근데 그 사과문에는 본인의 어떤 기사가 잘못됐다 이런 사과가 네. 아니고 취재가 다소 좀 미흡했다. 네. 그러니까 이른바 기존 신문 조선중앙동아의 신문 기사를 인용해서 칼럼을 쓴 것은 잘못됐다. 네. 본인이 직접 취재를 했어야 네.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런 얘기지
자신의 견해가 잘못됐다는 네. 얘기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 친구가 되게 소신있게 네. 자신의 글에 대해서는 굽히지 않았더라고요. 저도 그 사과문까지 올린 것을 보고 거기 그 사과문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는 것을 보고 저희 단체에서도 성명을 낸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드네요. 이대생들이 이대를 대표하는 학보사, 그러니까 대표한다기보다는 아무튼 이대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운영되는 이대 학보사가 네. 어떻게 특정 정치 세력과 친한 듯한 칼럼을 실을 네. 수 있느냐, 이게 문제다. 네. 그렇다면 이른바 우성향의 칼럼도 안 된다면 좌성향의 칼럼도 절대로는 실려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데 그 비판하는 친구들은 보통 자신들이 되게 진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좌익 네. 성향이다. 네. 우리 학교는, 그러니까 우리 학교라고 말하는 것은 이화여대는 전통적으로 그렇게 민주화 운동에 앞장서왔던 학교인데 어떻게 학보사가 그 전통을 깰 수가 있느냐라는 네. 취지로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것도 핵심을 찾아가면 나와 네. 다른 견해를 네.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네요. 그럼 그거는 민주화의 가치, 최고 가치라고 할 수 있는, 민주화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민주화의 최고 가치의 하나인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도 좀 지켜줘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박모 기자와는 개인적으로 좀 인연이 있으세요? 저도 그 기사를 보고 아, 모르는 네. 사람이군요. 네, 안타까운 마음에, 왜냐면은 편이 없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뭐 단체를 운영하니까 저희 회원들도 있고 한데 그 친구는 정말 그곳에서 혼자 그런 되게 여자로서 감당하기 힘든 그런 비난들을 감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그렇게 지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아, 그리고 메일 보내거나 뭐 기타 개인적으로 연락을 좀 해본 적은 있습니까? 네, 근데 그게 개인 메일은 공개되어 있지 않고 학보사 소속의 그 기자의 메일이 등재되어 있더라고요. 글로 뭐 메일도 보내서 뭐 칼럼을 응원한다. 아, 응원단이 있다, 이런 네. 의사를 표했는데 네. 아직 답이 네. 없나 보죠? 아직 답은 없어서 기다리고 네. 있는 중입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만나서 뭐 밥도 먹고 네. 뭐 그러면은 참 좋겠네요. 네. 그 여명 씨와 네. 한 대포 회원들과 그 박 기자 네. 사이에.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마녀 사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 이건 좀 비난의 수위가 도를 넘었다, 이렇게 생각한 댓글들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사실 저는 좀 그 수준 낮은 욕 같은 거 올라오는 댓글은 아예 무시를 하고 안 읽는데 네. 길게 뭐 페이스북으로 그 사과문을 공유하면서 비판해 놓은 글이 있더라고요. 네. 이화여대 아니면 친구인데 그냥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수 언론에 그걸 그대로 그대로 주장할 수가 있느냐, 뭐 우리는 민주화에 그걸 이어야 한다. 근데 사실은 지금 많은 일들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전체주의를 강요하고 있거든요. 슬픔을 강요하고 분노와 좌절을 강요하고 네. 그 친구도 여기에 대한 잘못된 것을 지적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나와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금 몰아가고 있으니까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민주주의의 모범의 전당이 되어야 될 대학에서 네. 그렇게 민주적이지 않은 행태가 네. 벌어지고 있다, 이게 이제 사태의 핵심이로군요. 네. 네. 안타까운 게 우파 정권이 들어서면은 그 친구들은 독재 정권으로 인식을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또 교수님들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언뜻언뜻.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라는 것은 이런 유명한 말이 있죠. 당신이 말하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내 견해와 다르지만, 그러나 적어도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글을 쓸 권리만큼은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민주시민의 기본 자세 같은데, 지금 이대 학보사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를 보면 나와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실려서는 안 된다, 그런 식의, 이건 제 기준으로 보면은 상당히 폭력적인 행동인데요. 맞습니다. 이런 폭력적인 행동은 예를 들어 본인이 똑같이 폭력적인 일을 당하더라도 논리적으로는 뭐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보면서 참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구나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진정한 적이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네. 스탈린 이런 말을 했잖아요.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싶으면 더 크게 민주주의를 외쳐라. 네. 저는 이 말이 참 요즘 와닿는 요즘입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 같은 기성세대가 보내는 응원의 메시지보다 오히려 동년배인 대학생들이 보내는 메시지가 더 어떻게 보면 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작게는 이대학보사의 글을 쓴 박모 기자부터 또 뭔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적 사고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또 다른 예비 언론인들에게 똑같은 대학생으로서 응원의 메시지 하나 부탁합니다. 네, 우선은 그렇게 자기 주관에 대해 밝힌 글을 그런 비난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굽히지 않고 그렇게 계속 주장하는 것에 대해 많은 감동을 받았고요. 계속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는 의견과 글을 쓸 권리 자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다만 그 말과 글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자유와 질서를 부인하는 선이 돼서는 곤란하겠지만요. 대한민국의 헌법적 자유와 질서와 가치를 인정하는 선에서는 자기와 의견이 다른 글과 견해를 인정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성숙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